프로농구 LG가 10개 구단 가운데 최초로 홈 누적 관중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LG는 KCC를 물리치고 5연승의 신바람을 내며 다시 공동 선두에 복귀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경기 2시간 전부터 표를 사려는 팬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관중석은 5,300여 석. 서서 경기를 즐기는 팬들까지 더해 6,300여 명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러한 관중 몰이에 힘입어 LG가 10개 구단 가운데 처음으로 통산 200만 관중을 모았습니다. 홈팬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에다 올 시즌엔 성적까지 수직 상승하면서 농구 열기에 불을 지폈습니다. LG 선수들을 가까이서 직접 볼 수도 있고 가족들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같이 응원도 하고 다양한 경품도 추첨도 하고 이러니까 가족들끼리 자주 오고 있습니다.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등에 업은 LG는 5연승을 달리며 다시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LG는 제퍼슨과 김동규, 메스 등 한 뼘 앞선 높이를 앞세워 공격을 펼쳤습니다. KCC는 주무빈 3점포로 마크를 놓았습니다. LG가 여유있게 앞서가던 경기 흐름은 3쿼터부터 KCC 임재현이 투입되면서 요동쳤습니다. 종료 4분을 남기고 KCC 강병현의 석점포가 림을 통과하면서 동점. 하지만 LG는 곧바로 조상렬의 3점 슛으로 달아났고 막판 김시래가 침착하게 자유투 두 개를 성공시켜 승리에 다가섰습니다. KCC는 마지막 공격에서 임재현의 3점포가 불발되면서 땅을 쳤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을 창원에서 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저희도 그 기대에 맞게끔 열심히 뛰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비스는 인삼공사에 65대 61로 역전승을 거두고 LG SK와 선두 자리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